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았어요 그냥. 아 그걸로. 아니 오른쪽이 원래 잘 되는데 오른쪽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는 안 이렇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안 돼요. 에이 왜 안 돼요? 아 갑자기 안 돼 이제. 그럴 리가 없죠. 에이 탔네. 탔어요? 탔어. 돌아버리겠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고 왔죠. 제가 방금 전에 벗어났는데 바람에 날려갖고 타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10,000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격이 너무 좋고 그리고 재질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얇은 그런 재질은 아닌데 좀 톡톡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게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전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입마개처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는 동안에 만족감도 꽤 높았어요. 태워 먹자마자 새로 꺼낸 건데 이 얇아서 여름에 쓰기가 좋을 것 같고 착용감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목 부분이 한 2cm만 길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가을도 괜찮을 것 같고 겨울에 쓰기엔 조금 얇은 감이 있네요. 이거는 여름에 쓰기엔 조금 두꺼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재질이 톡톡해갖고. 예, 요거 지금 새로 꺼냈는데 다이네즈 제품이에요. 근데 너무 조그만데 이거? 이 스몰 사이즈 아닌가요? 이 얼굴이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만져보니까 톡톡해요. 예,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두꺼울 것 같고 보시면 잘 안 비치죠? 늘어나면은 늘어나도 좀 두꺼워요. 일단 여름에는 가벼울 것 같다 이게. 그리고 봄 가을에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추워지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짱짱해서 예, 오래 쓸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 값이면 이걸 네 개를 살 수가 있으니까 거의. 예. 가성비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가격이. 근데 또 이렇게 하늘하늘을 또 이렇게 얇게 된 재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사시지 않을까. 이 제품도 조금만 더 얇으면 여름에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가성비로는 최고다. 네. 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더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MW 바라클라바가 가장 좋을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한 달밖에 안 되는데 태워먹고 진짜 속장갑도 태워먹고 너무 뜨거워요. 아유 참. 딱 봐도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이제 제가 쓰던 거고 다이네즈는 이건 뭐 머리 진짜 작아요. 처음에 이게 무슨 주머니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타이트했어요. 그리고 쓰다가 이 라벨이 좀 쭉 찢어졌는데 그렇습니다. 크기는 이렇다. 버프라 그러는 건데 저는 이걸 안 쓰는데 풀페이스에도 쓸 수 있다고 그러시네요. 손수건수는 한 장이 아니고 뚫려 있는 거구나. 아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다. 그림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뒤집어 쓰신 다음에 한번 말아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풀페이스도 쓸 수 있다. 두께감이 전혀 없어서 쓰니까 뭐 쓴 것 같지도 않네요 느낌이. 네, 그 정도로 얇아서 가톡자님이 스타킹 뒤집어 쓴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장점인 것 같아요. 손가락만 없으면 참 날씨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요 목도 간지럽고. 일로 해서 그냥 거길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지금
하고. 와, 오늘 자전거의 날이네요. 자전거 타는 분들도 저기 세나 하시려나? 자전거가 세나가 있던데요? 있어요? 라이딩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신호등 앞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데 뒷차가 미처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뭐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처음으로 겪은 사고인데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하는 것을 막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닿는데 저쪽은 범퍼가 까졌어요. 예, 살짝 찢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 제 거는 여기 머플러 끝단이 나사같이 튀어나왔잖아요. 거기가 이제 좀 까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예. 운전자분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백미러로 보고 있는데 정차해 있는데 갑자기 예, 줄여야 되는데 속도가 안 주니까 예, 그 브레이크 밟으셨는데 끝에서 이제 속도를 줄이시기는 했는데 신호를 못 보시고 정차를 못 하신 거예요. 저는 살짝 충격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충격받은 건 없어요. 근데 좀 놀랐어요. 바이크가 부서진 것 같진 않아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카톡자님 말씀으로는 머플러를 충격을 받으면서 중통이 휘거나 아니면 새들백 있는 부분에 살대가 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에는 또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러셔서 일단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예, 조심한다고 해도 요즘에는 전화기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뒤에서 받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잠깐 사이에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바이크 점검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슬립온 머플러다 보니까 한 4에서 5mm 정도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파손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보험사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없었던 일로 네, 그렇게 종결을 지었고요. 검사 받자마자 블랙박스를 최신 새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블랙박스를 교체한 이유는 앞쪽 카메라는 잘 녹화가 되고 있었는데 뒤쪽 카메라가 녹화가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충격과 동시에 카메라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화질도 별로 안 좋고 떨림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렌즈 안쪽에 육축 짐벌이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것과는 달리 화질도 좋지만 떨림도 방지되는 좋은 블랙박스더라고요. 브레이크에 빼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누르니까 여기가 이제 넘친 거죠 지금. 이만큼 남았고 이쪽 피스톤이 안 올라와서 여기를 이제 긁었다고 하시네요.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번에 마스터 실린더도 교환하고 에어백을 했는데도 신통치가 않아서 분해를 해봤는데 패드가 다 마모가 됐더라고요. 피스톤이 한쪽이 끼어서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패드도 교환하고 그 피스톤도 리셋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마친 다음에 바로 자동차 검사소로 갔습니다. 저번에 구변을 받으면서 이미 작업을 다 해놨고 그리고 저는 따로 튜닝을 한 파츠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통과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환경 검사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라이딩 시즌이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